हेलो गाइस, आज हम एक और एक्शन रिव्यू में खुश आमदीद कहते हैं। अच्छा जी, आज जो है वो दुनिया की सबसे अलग तरीन बस है जो मेरे ख्याल से लास्ट ईयर शायद बनी है। तो देखते हैं उस बस में क्या क्या खासियत हैं जो सबसे अलग है। लेट्स सी। Bao nhiêu tiền? 420,580원. 아, 70분 아니겠지? 이게 1층. 1층. 근데 1층이 낫네요. 지금 올라가기도 그렇고 내려오기도 그렇고. 밖에 보는 것도 1층이 낫대. 아, 2층도 나름 괜찮을 것 같아. 높은 곳에서 보면 평소에 보는 높이가 아니라서 좀 그 안 맞는 사람들은 멀미한다고 하더라고. 아하. 다음은 어, 좁아. 굉장히 좋은데요? 10A. 와, 겨우 지나가네, 내가. 완전 좁죠, 또. 몇 번이야? 뭐이. 아, 여기 이렇게. 뭐이, 10번. 좌석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저 안으로는 다리를 집어넣으면 되고 TV도 있네요. 이 커튼도 칠 수 있어요. 이렇게 핸드폰 충전하는 것도 있네. 앞에 있어. 근데 충전기가 길던지 USB 이렇게 꼽는 거 있구나. 아무튼 내가 한번 누워볼까? 제 키에도 괜찮네요. 제 키가 180인데 다리가 많이 남는 걸로 봐서는 한 195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느껴지는 단점으로는 앉고 싶을 때 앉을 수가 없다는 거? 앉으면 여기 천장에 머리가 닿네요. 여기가 좀 낮아가지고 이 천장이 뭐 편하네? 좌우로 폭은 좁은데 일단 앞뒤로는 공간이 괜찮아서 누워있으면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잠 잘 수 있을 것 같아? 잠은 차 흔들리는 걸 봐야 될 것 같아. 아무튼 뭐 아직까지는 출발하기 전엔 나쁘지 않은데? 일단 이렇게 위에 에어컨은 있네요. TV를 볼 건 아니지만 나오는지 한번 틀어볼까? 어떻게 틀어야 되지? 뭘로 틀어야 돼 이거? TV는 버튼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건가? LCD? 라이트면 어디 불이 들어오나? 천장에 불도 켤 수 있어요. 요 라이트를 누르면 천장에 불이 들어옵니다. LCD를 누르면 TV 켜지고. 설마 터치? 는 아니네요. 뭘로 넘겨야 돼 이걸? 사용법을 모르겠네. 출발. 날씨가 좋네요. 어떻게 제껴지는지 한번 보여줘. 앉을 수가 있구나. 괜찮네. 나 못 앉는 줄 알았어. 꽤 많이 올라오네. 거의 앉을 수 있어. 괜찮네. 요만큼의 공간을 의자를 기울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물 하나씩 나눠주시네.
아, 보여요. 아, 여기 지붕만 보이는 거? 아, 이거 저 호지민 씨네. 야. 잠깐. TV, TV. Yes. Touch. I need a phone. You have. I have a question. You have headphones? Yeah. Okay. Yes. Can you turn on the TV? Yes. We have film. Films. Yeah, yes. Film. Oh, yeah. 틀어달라고 말을 하면 틀어주는구나. Yes, and cartoons. So action movie. Action movie, yeah. Yes. Yeah. 로딩에 시간이 좀 걸리네. 알죠? 뜨쇼 보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스낵도 파네요. 뭔가 먹어보고 싶긴 한데 지금 이거 먹으면 화장실을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뭘 먹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껌인 것 같으니까 이거 한번 사봐야겠어요. Can I 먹을까요? 2대는? 예, 있어. 말을 하면 갖다 주시는 것 같아요. 25,000 원이야. 좋다. Thank you, sir. 가만. 가만. 껌. 바로 갖다 주시네요. 10초 만에. 안전해요? 네? 껌 줄까요? 껌? 여기 껌 샀어요 저. 아까 돌아다니면서 팔길래 이따가 집에서 마실게요. 다? 껌 줄까? 껌이야? 어? 껌이야? 아까 샀어. 좀 전에 팔길래. USB도 한번 되는지 꼽아볼게요. 충전 잘 되네요. 급속 충전 되네. 아주 액션 영화를 제대로 틀어주셨네요. 제이슨 스타뎀 나오는 거 틀어주셨어요. 좋네. 영화 한 편 보면서 가면 딱이겠네. 휴게소 도착했나봐요. 잠깐 쉬다 가는 것 같네요. 아, 신발을 빌려주는구나. 괜찮네. 완전 좁긴 좁아요. 어깨를 쪼그리고 지나가야 돼요. 1시 반에 출발했는데 3시 반에 딱 2시간 달려서 휴게소 들렸다가 10분 쉬고 딱 출발하네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쓰레기 수거를 하시는구나.
맞나 보다 이제. 정장인 것 같네. 버스로 이동하면은 호치민 5군으로 데려다 준대요. 여긴 약간 외곽이라서 5군으로 이동해서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슬핑 버스 어땠어요? 나는 좁다는 거 말고는 괜찮았어. 이게 지나다닐 수 있는 골목이 너무 좁아가지고. 아, 복도가 좀 좁긴 했어요. 한 명이 나가고 한 명이 들어가는 게 안 되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좌우 폭이 좁아가지고 약간 갇힌 듯한 느낌이 들었고, 만약에 친구랑 같이 가거나 하면은 대화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 좀 불편해서 리무진이 차라리 난 것 같아? 옆으로 앉거나 아니면 앞뒤로 앉거나 좀 더 누울 수 없다는 그 불편함 빼고는 리무진 난 것 같아? 적은 사람들이랑 같이 움직이고 그런 면에서 리무진이 더 좋은. 가격 차이는 거의 안 나, 한 1,000원인가 2,000원밖에 차이 안 났죠, 그죠? 리무진이 더 비쌌지. 리무진이 1,000원인가 더 비쌌던 거. 1,000원 더 비쌌지. 형은 리무진이랑 그거랑 어떤 게 더 나아요? 나는 이게 슬리핑이 더 나았어요? 가운데 한 명이 앉고 그 다음에 끝에 한 명이 앉으면 둘이 더 얘기할 수 있도록. 아, 근데 가운데 앉으면 밖을 아예 못 봐가지고 가운데 자리는 안 좋은 거 같아. 근데 보다가 밖을 단 10초 이상 본 적이 없어. 아, 그래요? 계속 때문에. 볼 열고 와서 보면서 와서 편한데 되게 갇혀서 불편한 느낌. 어깨 넓은 사람은 진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나는 어깨가 좁아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좀 오래 걸렸지 않나? 그리고 리무진보다는 속도를 덜 내는 것 같은데 지금 한 4시간 걸린 건가요? 몇 시요? 5시 21분 4시간 아, 조금 안 되게 걸렸는데 1시 반 출발했어요. 아, 한 3시간 한 50분 정도 걸렸어요. 50분. 아, 못 앉을 줄 알았는데 나름 세우니까 앉을 수 있는 구조가 나와서 뭐 나쁘지 않았어. 키는 보니까 한 190 이상도 될 것 같은데 덩치가 큰 사람은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날씬하면서 키는 사람은 충분한데 사이즈가 그렇던 사람은 완전 불편해. 진짜 불편할 것 같아. 근데 우린 나쁘진 않았던 걸로. 아, 또 게티 슬리핑 버스. अच्छी है, कंफर्टेबल भी है, बट ये है कि अगर यहाँ होगी तो चल जाएगी, लेकिन चल जाएगी क्योंकि जिनको जो लेटने वाले जो सोने वाले हो तो सोते रहेंगे और जिनको आ रहा कि बैठने से कंफर्टेबल आता है कि नहीं कि बंदा लेटा रहे और फिर बैठा है लेटा रहे तो वो सब बंदा वो दूसरे लोग होते हैं जो अपने आप को जो समझेंगे फंस गए ट्रैप हो गए फीलिंग आएगी अदरवाइज सही अच्छी है यहाँ पाकिस्तान में होगी तो क्या बात है। आज की ये थी, फिर मिलते हैं नेक्स्ट वीडियो में। बाय।